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스라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윤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스마트폰과 하드웨어를 결합한 앱과 토이의 결합 제품인 스마트 팔레트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하드웨어를 결합한 모델일 경우에는 어떤 손으로 만든 촉감이라든가 인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셨죠.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주로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즐거움과 학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정식으로 성격권이 등록된 앱 토이즈라는 생품, 그러니까 시리즈를 계속 기획하고 있습니다. 즉 앱 토이즈라는 건 앱과 하드웨어를 결합한 주로 키즈든 성인이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제품이고요. 주로 이제 지금은 스마트 팔레트라고 하는 미술 제품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피아노, 드럼, 기타와 같은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블록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영국에 있는 테이트 보더 미술관에서 아이들이 색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더 집중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단순하게 색을 선택하는 공간과 칠하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영화라든가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해석해서 조금 더 나은 창의적인 제품이라든가 작품을 만들겠다는 아이들. 그런 기호를 저희가 모아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선택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상별로 모아가지고 향후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에 수출 진행했던 것들이 한 2년간 거의 다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년부터 이제 아마존, 그리고 일본의 큐텐, 일본 아마존 제텐, 동남아의 소피 이런 쪽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냐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제품을 하려면 브랜딩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이 걸려야 되니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조달 시장,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 교구를 쓸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활용을 바랍니다. 이런 시장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좀 처음에 창업을 했다가 대구에 본사를 옮기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학교를 한교로 와서 가장 결과가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직원들, 뭐 일례로 들면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개발자가 어려움입니다. 저희는 이 한교와 성남 인근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장기간 네트워킹해서 그걸 개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안정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남과 한교로 가는 지역적인 특색을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어려움 있는 개발자라든가 인력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판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적인 이점을